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만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하우 투 힐, 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진이가 시범으로 힐 어떻게 하는지. 자, 힐은 테일립의 반대로 하는 게 힐이에요. 그래서 힐 동작은 테일립의 반대로 하는 모션입니다. 자, 힐 테일립이랑 똑같은데? 자, 테일립. 자, 힐. 약간 돌리는 모습이 다르죠? 힐은 발이 약간 모아져서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약간 동작이 테일립이랑 다른데. 그러면 이거를 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하려면요? 약간 앞 밀어야 돼요. 밀어? 어디를 밀어? 데크를. 데크를? 뒷발로? 네, 뒷발로. 아, 뒷발로? 아, 종선은 앞발인가? 얘도 뒷발로. 힐은? 힐. 힐은 앞발로 밀어? 네. 어떻게 앞발로 밀어? 아무튼 뒷발이던 앞발이던 예, 자기가 발 차는 발로 예, 종선은 앞발. 이렇게 앞발로 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준이가 한번 해볼게. 연준이 플랫에서 했었어? 아니요, 했다가 계속 안 했어요. 했다가 안 했어? 그러면 힐 동작 알잖아. 테일립이랑 반대로 하는데 한번 해봐. 나는 밀어 이렇게. 그렇지. 테일립 해봐, 테일립. 테일립을 반대로 딱 해봐. 손이 나가네. 손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지? 조금 플랫에서 하기 힘든데. 그렇지. 근데 손이 네가 봤을 때 옆으로 나가지. 약간. 테일립 할 때는 가만히 있잖아, 그지? 손이 조금 나간다. 힘들다 조금. 어때 연준아, 해보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테일립이랑 반대인데, 그지? 생각보다 조금 힘드네. 플랫에서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나도 저기서 에어박스에서 해보니까 조금 뭔가 감이 왔는데, 테일립 하는 거에 아마 한 두 배 정도 힘이 들 거야, 처음에 하면. 근데 하는 방법은 아까 교진이 형아가 설명해 준 대로 그냥 반대로 발, 자기가 차는 발로 반대쪽으로 돌리는 것밖에 없어. 근데 처음에 하면 손이 자꾸 나가서 어쩔 수가 없나. 어쩔 수가 없어, 그지?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네. 팁은 딱 그거밖에 없어? 발차기? 네, 미는 거요. 미는 거밖에 없지. 핸들링은 어차피 테일립의 반대니까. 핸들링은 테일립이랑 똑같이 하고, 그냥 발차기를 할 때 세게 밀어라. 손 옆으로 안 나가게. 그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유, 뒤에 넘어졌어. 자, 오늘 하우 투 힐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힐 그냥 테일립을 반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동작은 똑같은데 약간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간단한 하우 투 힐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